보건과학대학교에서는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강한 대학. 더 나은 나를 위해. 더 나은 나를 위해. 충북 보건과학대학교. 오창원 수학장,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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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청주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는 4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함께 금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청주시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는 오창 후길이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함께 감사원의 금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와 청주시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들은 오창에 매년 천여 명의 신생아가 출생하고 환경 취약계층인 2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청원구 오창 후길이 소각장 환경영향권에 있다며 ESG 청원이 신청한 환경영향평가를 금강유역 환경청은 부동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금강청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회 업체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이장을 선임했고 위원이었던 환경단체 총무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국민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연대는 2015년 청주시가 관련 업체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청주시의 의결 없이 이루어졌고 비밀유지 조항으로 주요 이해 당사자인 청주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밀실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는 없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금강유역 환경청과 청주시청 국민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회 업체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이장을 선임하였고 선임되었던 환경단체 총무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이루어졌고 해당 사업장에 환경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한 바 있으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확대된 10km 범위에 대해서 4월, 5월, 6월에만 실측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발탁으로 졸속 보완서를 제출하여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 조사를 제외한 채 보완서를 제출하는 등 심각한 타자가 드러나서 2015년에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자와 맺는 업무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 없이 이루어지고 비밀유지조항으로 주요 이해 당사자인 청주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송병호 소각장 반대 대책위 홍보수석은 오늘부터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아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메이커스 TV 경출수입니다. 300명입니다. 아니요, 이번 주 내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